인사해볼까요? 자, 공수, 공수,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두 주 만에 보니까 너무 우리 친구들이 잘 놀았나 봐요, 전부. 근데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 할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 할머니가 이야기를 더 잘할 수가 있는데,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머니 뭐예요? 자꾸 그러면 할머니가 이야기하다가 그거 이야기도 못해요. 자, 우리 지난주는 외가의 동네에 보물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외가 동네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무슨 나무였어요? 예, 버드나무, 느티나무 있었지요? 나도 버드나무. 예. 근데 그 나무를 왜 자르려고 그랬어요? 길을 만든다고 그 나무를 잘.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했는데 누가 누가 말렸어? 예, 할아버지가 이제 그 나무 있는 데까지만 길을 내고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걸어갈게요 해갖고 이제 나무를 살렸어요. 그렇게 큰 나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나무를 보호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은 별이 된 신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별이 된 신음. 별은 어디에 떠 있어요? 하늘. 예, 별은 깜깜한가? 별은 어때요? 이렇게 하늘에 보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지요? 예, 우리 그 별이 된 신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별 좋아해요? 네. 예, 별 좋아하지요? 할머니도 별을 참 좋아해요. 할머니가 어릴 때는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갖고 큰 별도 있고 별을 참 좋아했어요. 자, 이제 오늘 별이 된 신음, 선비 신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했는데, 예, 이야기 출발으로 출발해보자. 하나, 둘, 셋. 오, 자, 하나, 자, 둘, 너무 셋. 너무 크게도 부르지 말고 예쁘게 부르세요. 자, 자,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자, 지금부터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이야기 나중에 할머니가 뭐 보여줘요? 사파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 사파를 보면, 오, 이 이야기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에 신흠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성은 신이고 이름이 흠이에요. 흠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근데 신흠이 어릴 때 일이에요. 야, 빨간 똥! 신음은 얼굴에 빨간 똥을 묻히고 다닌대요. 아이들이 막 놀렸어요. 신음의 얼굴에 빨간 사마귀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사마귀가 있다고 빨간 똥이라고 놀려댔어요. 그런데 신음은 화를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흠아, 아이들이 그렇게 놀려대는데도 너는 화도 안 나니? 그러자 신음은, 화가 뭐 나요? 저 화 안 나요. 이 제뺨에 있는 사마귀는 별인거려. 이 빛나는 별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리석은 거지요, 뭐. 신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의 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신음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커다란 빛나는 별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신음을 그 다음에 낳았대요. 그래서 신음은 자기 뺨에 있는 사마귀가 어머니
가슴으로 들어온 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음이 7살 되던 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신음은 외갓댁에서 자라게 됐고 거기에서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도 혼자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면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별이 될 테야. 빛나는 별이 될 테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큰 선비가 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서 한결 기분이 좋아져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이제 신음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라서 또 이렇게 큰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음은 또 당당하게 과거에도 급제를 해서 벼슬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진왜란의 직후라 임진왜란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바다에서 막 싸우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있은 시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이라 사람 모든 것이 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조정에서는 사람들에게 너희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글로 써서 나라에 글을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치! 우리가 뭐 글을 배웠나? 우리가 글도 모르는데 할 말은 많지만 글을 알아야 쓰지. 보면 몰라. 괜히 도와주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야. 백성들은 그렇게 투덜거렸어요. 그때 신음이 그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아는 신음이 붓을 갖고 밖으로 나갔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음에게 가서 신음이 그 사정을 듣고 다 글을 대신 써줬어요. 그래서 신음이 글을 대신 써준다는 말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신음은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며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사람들의 입으로 말을 하게 하여서 그 글을 써서 조정에 다 올려줬어요. 이렇게 훌륭한 관리가 있다니. 정말 우리 백성들을 아끼는 분이셔. 사람들은 그 신음이 써주는 그 글과 신음이 자기들을 돌보아 주는 거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어요. 이렇게 신음은 백성을 아끼며는 아주 어진 선비였어요. 하지만 편을 갈라갖고 싸우는 관리들은 엄하게 꾸짖었어요. 백로야, 내과에 무슨 일로 서 있느냐? 잘 놀고 있는 물고기를 왜 엿보고 있느냐? 모두 다 바다 같은 한물에서 살고 있으니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시를 쳤어요. 이 시는 신음이 지은 시인데 이 시 속에는 아주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시는 다투고 편을 갈라 싸우는 관리들을 나무라는 시였어요. 그래서인지 신음은 사람들과 막 어울려 다니질 않고 혼자 책 읽는 것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음에게 물었어요. 대감은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항복과 같은 친구 한 사람이면 되었지, 훌륭한 친구 하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훌륭한 친구에게 부끄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신음에게는 이항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신음보다 10살이나 더 많았어요. 친구인데 10살이나 더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따지지 않고 두 사람은 아주 평생을 친하게 좋은 친구로 지냈어요. 훌륭한 친구에게, 바른 친구에게 정말 서로를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친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둘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신음은 벼슬길에 올라서 영우정이 되었어요. 그 벼슬 중에 으뜸인 정승이 되었으니 이제 신음이 어릴 때 나는 별이 될 거야 그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정말 빛나는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음에게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해러 왔어요. 그랬더니 신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별이 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성품을 지키는 일이었지. 성품이라는 말은 사람 됨됨이를 말해요. 바르고 곧고 곧게 자신을 지키기가 더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신음은 자기 자신을 정말 바르고 곧게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아유 쟤는 장난만 많이 해 이런 게 아니라 어우 저 친구를 보면 나도 훌륭하게 또 아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지 정말 책도 잘 읽어야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거는 친구를 돕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도 신음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돼요. 자 할머니가 이 글 보자. 이제 이야기를 한 글을 봅시다. 자 아까 신음의 얼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 사마귀. 사마귀가 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빨간 똥이라 그랬죠. 자 보였어요. 자 신음이 어릴 때 이렇게 신음은 날 때부터 얼굴에 오른뼘 빰에 이렇게 사마귀가 이렇게 큰 사마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신음은 이 사마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은 어머니가 꾼 그 가슴으로 들어온 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아무리 아이들이 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 이 빛나는 별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리석은 거지요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별처럼 빛나는 큰 선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비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의 관리들이 매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또 바다 같은 호수를 바라보며 아까 할머니가 읽은 시가 있었죠. 그 시를 또 여기 이 시가 그 내용과 같아요. 백로야 냇가에 무슨 일로 서 있느냐. 잘 놀고 있는 물고기를 왜 엿보고 있느냐. 모두 다 바다 같은 한물에서 잘 살고 있으니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시는 신음이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 아마 백로는 선비들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 말하고 이 물 안에는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함께 살잖아요. 양반이나 또 천민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한 나라 한물에서는 한 나라에서 잘 살고 있으니 모두가 한 같이 사이좋게 잘 살자는 그런 뜻이에요. 관리들을 나무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할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디 이야기 잘 들었나 할머니 물어볼게요. 자 신음은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 사마귀가 있었죠.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그러나 신음은 사마귀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자랐어요. 예. 그런데 또 나라의 임진왜란 직후에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조정해서 이렇게 글을 써올리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그럴 때 누가 글을 대신 써줬죠? 이순신 장군. 아니 누가 글을 대신 써줬어요? 이순신 장군. 아니 신음이 글을 써줬지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있었던 장군 이름이고 신음이 글을 대신 써줬어요. 그리고 신음은 백성들에게 아주 이렇게
어진 선비였지만은 관리들에게는 막 나무라고 엄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썼어요? 아까 이거 할 때 할머니가 읽었던 거가 신음의 시예요. 시. 그런 시를 써서 관리들을 나무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좋은 친구로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 잘 들었지요? 네.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할머니 또 재밌는 이야기 갖고 또 올게요. 자, 우리 또 끝나는 노래 한번 해볼까? 자, 자 손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자 같이 불러야죠. 같이 시작해야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삶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쩡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잘 불렀었는데 할머니 안 부르고 친구들만 한 번 더 불러봐요. 할머니 안 부를 거야. 우리 친구들만 불러. 시작. 하나, 둘, 셋, 넷.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자, 공수 인사.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하고 사랑합니다 할 사람 줄 서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 사랑합니다.